애매 삭신이다. 자, 그 오드레 헵번의 요 가족이 어떠냐? 이 집안이 굉장히 유대인 집안인가? 저 하여튼 이쪽 오드레 헵번 집안이 어떻게 거부 집안이에요. 무역과 금융 쪽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인 집안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쌩 거지가 됩니다. 자기 가족들 입에다가 빵 조각 넣을 수 없을 정도 어떻게 해요? 쌩 거지가 돼요. 다 뺏기죠. 어떻게 2차 세계대전 때다 뺏겨요? 누가 히틀러한테 다 뺏겨요. 자, 히틀러한테 다 뺏겨요.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정보가 어떻게 해요? 모든 재산을 국가가 저기 나치가 다 이게 이쪽에 다 저기 전 재산을 다뭐 강제 몰수를 해요. 유명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저기 히틀러한테 뺏겨요. 나치한테. 독일 나치 히틀러한테 뺏겨요. 이쪽 집안이. 이런 집안이 2차 세계대전 때 겁나게 많아요. 자, 재산만 뺏겼냐? 재산은 재산대로 뺏겨갈게요. 온 가족이 어떻게 해요? 생체 실험장에서 다 되게 죽어 자빠져 나가요. 불과 100년, 약 100년도 안 됐어요. 지금 한 8, 90년 전 일이야. 얼마 안 됐어. 100년도 안 됐어. 약 100년도 안 됐을 때 이미 일어났네. 그 당시에 유럽의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어떻게 해요? 히틀러하고 어떻게 해요? 나치한테 어떻게 돈을 다 뺏겨요. 다 뺏겨요, 그 당시에. 왜? 히틀러 나치당 기본이 뭐예요? 사회주의예요. 자, 사회주의예요, 어떻게요? 정확히 따지자면, 이게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예요. 민족주의성이 강한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국가야, 이게 저기, 그 당시에, 저기, 나치가. 그럼 어떻게요? 사회주의는 어떻게요? 모든 자본주의의 자본가들이 어떻게 재산을 다 몰수를 해요. 그때 어떻게요? 전쟁을 하면서 정복한 지역에 어떻게 재산을 갖다 다 몰수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덜란드도 어떻게 히틀러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 나치의 히틀러한테 다 정복이 당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재산을 다 몰수를 당해요. 그 어마어마한 거부였던 그 오드레뻔 그 집안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쌩 그지가 돼요. 뭔 죄를 지었다면서요? 죄를 지었어요. 이게 금융 쪽을 하면서. 사채를 굴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많이 이게 저기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갈취를 많이 했어요. 납치도 하고 아마 오드리 헵번 집안이 금융 직접은 안 해요. 이게 사람들이 명동 시장을 잘 보는데 우리가 사채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일본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사채 그한 사람들이 막 몽둥이 칼 가지고 막 저기 막 저기 귀도 잘라내고 막 후드러 패고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심했어요 이게. 그 일본에서 그게 한번 터지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방어를 해서 크게 안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사채 업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이게 저걸 안 했어요. 일본 같은 게 예전에 그게 한방 크게 터져가지고 그게 아마 저기 80년대 90년대 일본에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사채 이자꾼들이 와가지고 어떻게요? 그걸 저기 어떻게요? 국민들한테 그걸 빌려주고 막연막 1000%짜리 이자로 막 저기 깔아놓고 어떻게요? 연100% 1000%짜리 이자를 하고 갚을 수 없는 이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못 갚을 줄 알고 빌려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자식이나 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이게 얘들을 가져가 어떻게 하냐? 팔아먹어요. 해외에다도 많이 팔아먹어요. 보통 일본 여자들, 우리 동양 일본 여자들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저기 그 오일 머니 쪽 국가 사람들이 그 오일 머니 그 재벌 애들이 좋아해. 그 당시에 일본에 이게 사람들이 잘 보는데 일본에 그 저기 일본이 그 한번 붕괴가 되죠. 부동산 붕괴가 되는데 잃어버린 10년 뭐 하죠. 그때의 초입 단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빠져요. 일본이 지금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요. 아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잘 보던데. 일본이 지금 제로 금리를 유지해요. 왜? 이게 만약 사채 시장의 이자가 높아지면 나중에 예전 같은 그 트라우마가 한번 있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못 올려요. 예전에 한번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잘 보시면 예전에 90년 예전에 우리가 80 쌍팔년도 우리가 한참 잃었을 때 일본이 그때 경제가 이게 막 저기 그때 막 저기 이게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훅 가라앉아요. 그게 왜 그냐? 우리나라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일본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왜 그래? 국제적인 정세와 경제적인 것과 외교 무역이라는 거를 이걸 잘 알아야 돼. 그 당시에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말은 근데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먹으려고 그 당시에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옛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 소설하고 그 저기 드라마가 나왔어요. 영화가. 그게 어떻게 실제 일어날 일을 갖다 소설화 시킨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여기 적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하고 어떤 저기 밀약 관계가 있었어요. 자, 중국은 어떻게요? 중국은 북한을 먹고 대한민국은 일본이 먹고. 그 밀약 관계가 이미 있었어요. 그때 그게 그 CIA한테 들켰어. 그게 언제냐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중공업이나 이런 저기 전자 제품을 해서 일본의 뭐 일본 회사들 다 누르는 시기였어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회사하고 이제 삼성 현대자동차나 이런 저기 중공업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일본 회사들을 갖다가 저기 국제 무역 시장에서 이게 일본 시장 일본 저기 회사를 갖다가 제끼는 그 타이밍이 와요. 그게 이제 거의 90년대쯤에 그게 이게 제껴져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일본이 그 당시에는 저기 어떻게 수출로 먹고 살던 나라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수출로 일본을 똑같이 롤모델에서 일본을 롤모델에서 우리나라도 그걸 똑같이 해요. 야, 이거 오드린 헵번 하다가 이거 옆으로 많이 세네. 잠깐만. 이거 뭐니? 여기까지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이게 다 연결이 돼, 이게. 그 당시에 일본에 9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저기 이게 거품이 버블이 꺼지면서 큰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해요. 일본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수출로 흑자를 내면서 이게 저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꼬꼬 할까요?